지금 마카롱 실을 쓸 건데요. 코바늘 6호, 가위, 돗바늘, 단수링, 겸자.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실을 먼저 뜯으시고, 실은 바깥보다는 안쪽에서 빼서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이 안쪽에 보면. 자, 이제 원형 뜨기를 할 거예요. 머리부터 뜨는 거니까 처음 뜨실 때 머리부터 뜨고, 실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도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실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 바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꼭 트위스트 좀 꼬은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머리는 10코, 도안 보시면 10코 잡게 돼 있죠? 10코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10개 됐나 볼까요? 항상 코수 세고 단수 세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틀릴 수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 모양 돼 있는 곳에 바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넣었죠? 그런 다음에 조여줄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되는 거예요. 똥꼬 마감해 주시고 최대한 당겨 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한 번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 고리에 한 번에 빼 주세요. 빼뜨기예요. 다음에 기둥코 고리 만들고, 그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아까 넣으셨던 곳이 첫 코니까 첫 코에 바늘을 넣으셔야 돼요. 또두 번째 코에 넣으시면 안 돼요. 첫 코에다 다시 바늘을 넣고, 두 번째 단은 다 늘려뜨기예요. 두번 뜨셔야 돼요. 다 코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세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 구멍이 너무 크니까 다시 좀 조여줄게요. 그러면 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두 배로 늘어났을 테니까 코가 20코가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잘 됐네요.
그러면 또 꽈배기 부분, 여기 부분에 넣고 두 고리에 통과시킨 다음, 이게 빼뜨기라고 했죠? 다시 기둥코. 그러면 두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은 이번엔 하나씩 걸러 늘려주는 거예요. 첫 코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두 번째에서 또 늘려주고. 세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네 번째 또 늘려주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단다 떴고요. 또 이제 빼뜨기 할게요. 여기서 잘 어디에 빼뜨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세보시면 돼요. 항상 단마다 꼭 세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분명 틀린 데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풀어서 다시 그 단을 뜨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저처럼 이렇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30. 하나가 더 떠졌네요. 그리고 빼뜨기 기호는 이거예요. 도안 보시면 빼뜨기 이겁니다. 자, 다시 수정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30코, 30코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넣으시고 빼뜨기 써 기둥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번째 단은 두 코, 세코 번째에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코에다 다시 넣어서 1, 2, 3. 세 번째 늘려서 뜨시면 돼요. 두번 뜨는 거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늘려서 떠주기.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네 번째 단도 마무리가 됐고 40코가 나왔어요. 세 보니까 40코 딱 맞아요. 여러분들도 세고 분명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단수 마무리하고 빼뜨기 한 다음에 기둥코 세고 다섯 번째 단은 네 번째에서 세번 짧은뜨기 하고 네 번째에서 늘리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첫코 하나 둘셋네 번째 늘리기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늘리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단. 저는 마무리가 됐고요. 50코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50코가 나왔겠죠? 그러면 또 빼뜨기 할게요. 다시 기둥코 세웠어요.
네, 여섯 번째 단은 여섯 번 짧은뜨기 하고 일곱 번째에서 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60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 번째죠. 늘리기요. 다시 처음부터 1, 2, 3, 4, 5, 6. 다시 일곱 번째 늘리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늘리기 기호를 안 가르쳐 드렸죠? 늘리기 기호는 이거예요. 짧은뜨기 위에 늘리기를 할때 이렇게 V자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늘리기 하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삥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60호가 나올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단 마무리 했고요. 빼뜨기 하고 기둥코까지 세웠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빼뜨기 한 자리가 이렇게 다른 곳들은 V자인데, 보시면, 여기 이런 곳들은 다 V자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뼈대처럼 이렇게 일자로 줄이가 있죠. 실이. 이게 빼뜨기 한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자 끝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빼뜨기 한 자리가 일직선으로 쭉나 있어야 정확히 된 거예요. 뭐 삐뚤삐뚤 돼 있다면 초코를 잘못 잡으셨고, 이제 보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코만 맞다면 굳이 뭐 나는 크게 상관없어 하시면 그냥 뜨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다른 분은 모르겠네요. 저도 와 기법도 하나도 몰랐던 왕초보라서 저도 요령껏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섯 번째 단을 마무리 여기까지 뜨시면 좀 어깨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고, 16번째 단까지 그냥 짧은뜨기로만 쭉 둘러주시면 돼요. 쳤고, 다시 잡고, 이렇게 계속 한 코에 한 코씩 눌리는 거 하나 없이 16번째 단까지 짧은뜨기로만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수 변화 없이 16번째 단까지 60코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거 항상 코수 체크하시고 넘기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단수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첫 코가 너무 헷갈린다 하시면 이렇게 첫 코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첫 코가 어딘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안 채우시면 나중에 또 떨어질 수 있어서 채우셔도 되고. 저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맨날 뺐다 꼈다 하는 게. 또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으로 짧은뜨기 줄 16번째 단까지 둘러주세요.